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치동에서 생명 강의하고 있는 신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좀 같이 보시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이 이제 크게 세 가지거든요. 보면 통과랑 생원이 같이 적용되는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원투가 같이 하는 수업이, 사실 요 반인 기존 반인데 중간에 입반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일단 요두 번째 수업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통합부학 수업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요 준비한 내용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부터 보실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 준비한 게그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계정 생원하고 생투를 준비했는데, 일단 보시면 조금 저희가 지금 저희 지금 예비 3학년부터는 조금 커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준비를 한 거거든요. 통합과학부터 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좀 보시기 편하게 여기에 신설된 부분은 이제 이번에 통합과학 교과가 개정되면서 처음 들어온 파트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과학의 기초 그래가지고 뭐 단위 측정이랑 어림하고 정보의 신호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그냥 과학에서 그냥 기본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파트 보시면요, 물질의 규칙성, 그 다음에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지금 현재 있는 통합과학이랑 내용이 동일해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현재 지금 개정 전의 통합과학. 그래서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통합과학 2는 뭐 이게 무슨 다른 과목이 아니고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뭐 1학기, 2학기 뭐 1편, 2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합과학 2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제가 비고편에 요 파트가 조금 신설되었거든요. 나머지 파트는 기존에 있는 통합과학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통합과학 보시면 요쪽 파트는 이제 지구과학이랑 화학, 또 지학, 생명, 그다음에 지학, 뭐 생명, 물리가 전부 다 섞여 있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화생지 과목이 전부 다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하고 살짝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보통 화학 원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통합과학에도 내용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전부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이나 투 과목이 그 내용에 따라서 깊이 있게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내용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원이나 투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선행학습이 아무래도 통합과학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각 파트별로 조금 더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설된 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정된 통합과학은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기존 개정 교과랑.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살짝 그림이 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여기 약간 블랭크로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거기가 좀 사실 내용이 어려운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자, 중력장 내 운동.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 파트.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처럼 계산을 요구하는 파트는 제가 사실은 음영을 좀 넣었는데 살짝 표시가 복사돼서 안된것 같은데요. 요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음영이 있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일반 선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반 선택은 뭐냐?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 전에는 고2 아이들이 원 과목으로 배우는 거예요. 원 과목으로. 그래서 보시면 크게 파트가 네 개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인데, 저는 이제 생명이니까 생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비고를 보시면, 자, 이 비고가 자, 개정된 생투가 지금 생원. 그러니까 생명과학 일반 선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선택은 고2 아이들, 이과 친구들은 거의 다 그냥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투가 좀 살짝 내려왔다. 여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 자, 생투에서 자, 진화랑 분류랑 자, 다양성, 개통수가 지금 생투에서 지금 생원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생투에서 생원으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여기는 그냥 암기 파트예요. 자, 다만 저희가 원래 기존에 원래 여기 뭐가 있었냐 보시면, 자, 생명의 연속성에서 여기 염색체 구조랑 DNA 유전자, 여기 감수분열인데, 여기 이 이후에 저희가 이 뒤에 나오는 보시면 자, 진료 선택에서 보시면 유전 파트 있잖아요, 님들. 유전 파트 보시면 여기 자,
자, 유전자랑 유전 형질, 자,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쪽 파트가 사실은 원래 생원에 있던 게 사실 일종의 생투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는 보시면 저희가 일반 선택 생명과학에서는 조금 내용이 현재보다는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생명에서 가장 내용이 어려운 게 유전 파트인데 유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려운 내용이 지금 저기 생투로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선택에서는 생명과학이 조금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기엔 좀 수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생명과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 중요한 파트가 여기 보시면 이 염색체의 구조랑 DNA 유전자 감수 분열 파트, 그리고 이쪽 항상성에서는 자 뉴런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 시냅스 전달, 이 신경계에서 계산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료 해석이나 그냥 그래프 해석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명과학원은 개정되면서 약간 수월해졌다,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진로 선택인데 진로 선택은 이제 저희가 생명이 사실은 파트가 두 가지거든요. 보시면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도 자 일반 선택은 하나고요. 진로 선택은 무조건 두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가 다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파트거든요. 이게 세포랑 물질 대사 그리고 유전 파트인데 여기 세포랑 물질 대사도 마찬가지 제가 보시면 표시라는 게 이 기존의 생명과학원 이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자 여기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세포랑 물질 대사는 사실은 세포학 쪽에 나와 있는 그런 파트 개념들인데 여기에 계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파트는 사실 회로 위주의 암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만 꼼꼼하게 잘 이야기하면 사실 이쪽 파트는 좀 공략하기 그런 쉬운 파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희 그 고등생명에서 지금 교과가 개정되면서 가장 어려운 쪽은 여기예요. 생물의 유전. 보시면 제가 지금 생명원에서 아까 요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통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전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전부 여기인데 지금 저기 생투로 지금 전부 넘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지금 여기 남아있는 파트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생투에서 지금 내용이 전부 다 진행되는 그런 파트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전부 다 킬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명과학이 사실 교과가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요쪽 파트. 자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 진로 선택에서 과목이 두 개로 나뉘면서 이 생물의 유전 파트에 다 어려운 파트가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생원의 킬러, 생투의 킬러가 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공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교과 설명을 살짝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은 현재 통과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원은 기존 현재보다는 좀 다소 쉬워진다. 왜? 유전이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현재 얘가 소위 생투라고 하는 파트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여기는 쉬운 파트. 그러니까 여기 세포학은 좀 회로 암기 위주의 쉬운 파트고요. 나머지 이제 유전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조금 뭔가 변별이 있게 아이가 내 실력을 뽐내려면 이쪽 파트를 잘하는 게 뭔가 나중에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기가 뭔가 생물의 에서는 변별력 있는 파트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과는 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사실 여기 5페이지하고 뒤에 나와 있는 6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자, 5페이지는 통합과학을 제가 좀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 통합과학은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고1에 딱 들어가면 통합과학을 처음 아이들이 시험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통과는 우리 현재 이 친구부터는 통과가 나중에 수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파트인데 자 일단은 제가 살짝 비교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표는 지금 제가 사실은 개정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재 진행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사실 저희가 입시가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랑 비교해서 대략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보시면 현재 중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A, B, C 등급으로 지금 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등급이 높잖아요. 1등부터 94등까지가 A등급 거의 웬만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A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등급제로 갈리기 때문에 조금 등급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건 현재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준이 1등급은 4%고요. 그 다음 2등급이 7%고 3등급이 11%인데 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새로 입시가 바뀌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10% 정도까지 1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자 10%면 대략 한 여기 안에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의 선배들은 전부 다 여기 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전교 12등인데 이제 입시가 이제 바뀌면서 아이들 등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해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바뀐 교과, 그러니까 바뀐 입시에서 1등급 받고 싶다라고 치면 10% 안에 들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등수가 높게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1등급 중에서도 아마 석차가 표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1등급이지만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친구들이 웬만치만 공부하면 아마 뭐 특히 뭐 이과생들 이과 준비하는 잘하는 친구들은 1등급이 웬만하면 나올 것 같아요. 11%니까 지금 여기가요. 그럼 이제 뭐 대략 한 50등 정도 해도 등급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50등 너무 많을 것 같고요. 35등. 전교 35등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그럼 10%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자 전체 인원 중에서 요 정도 등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 내에서도 어쨌건 석차는 좀 중요할 것이다.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치열하게 이게 내신이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는 그냥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것만 좀 살짝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학교 때보다는 사실은 고등학교도 굉장히 이 등급이 10%로 1등급으로 뭔가 등급 유지가 되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요 안에서도 굉장히 뭐다 석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명과학 그 원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통과는 방금 10%였고요. 10%.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원투는 지금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선배들이 공부하는 걸 사실 지금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저희가 고1하고 고2는 또 살짝 더 다르거든요.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문이과가 섞여 있잖아요. 거기서 10%인 거예요. 1등급이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망하는 친구들이 문과생보단 거의 다 이과 위주이기 때문에 자, 요게 벌어집니다. 진검승부. 제가 한번 살짝 볼게요. 지금 저희가 제가 이걸 왜 준비하냐. 이쪽이 고1이거든요. 고1, 고2예요. 자, 제가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이 통합과학에서 1등급이 전교 12등까지거든요. 12등. 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고2로 원과목으로 넘어왔을 때 1등급은 사실은 6명까지가 1등급이에요. 대략 평균적으로. 그럼 이게 뭘 시사하냐면 자, 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만약에 고1 때 통합과학을 자, 12등으로 1등급을 받았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이 등수 그대로 이렇게 고2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12등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3등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3등급. 그래서 통과는 고1 때 1등급이었지만 고2로 올라오는 순간에 지금 이게 12등이 그대로 가면서 3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좀 엄마들이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통과해서 사실은 문이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12등이 앞에 문과도 많이 섞여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대로 가나요? 사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고1에 통과해서 1등부터 12등까지는 진짜 한두를 빼고는 거의 다 이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명 정도 빼면 10명에서 다시 이제 고2로 올라왔을 때 등급을 서로 경쟁하는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고2 입시가 굉장히 치열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우리 친구들은 사실 입시가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어쨌거나 10%라고 쳐도요. 여기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11등 정도. 근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안에 들면 이제 바뀐 입시에서 1등급이 될 텐데 여기 안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석차가 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어도 전교 1등으로 1등급이냐 아니면 10등으로 1등급이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 석차 상대적으로 내 등수가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어쨌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바뀐 입시에서는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 이 바뀐 입시가 1등급이 2등급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소위 저희가 스카이 쓰려면
최소한 2점 초중반은 써야 되거든요. 등급이요. 등급, 내신 등급이. 그래야지 보통은 여기를 쓸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바뀐 입시로 가면 딱 1등급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끝자락이 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상위권을 생각한다고 치면 1등급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입시가 바뀌어도 1등급이어도 위쪽 1등급인지 아래쪽 1등급인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진검승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과는 치열하다. 여기 다 애들 이과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번 설명드릴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실제 어떤 모 여고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가 1학년 전체 석차가 전체에서 전교 13등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2에 올라오면 전교 1등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는 문과를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교 13등이지만 문과로 가는 순간 자기 전체 석차가 1등으로 올라서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머지 등수 친구들은 다 이과라고 해서 여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쨌건 이과 쪽에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좀 내신 성적 공부하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라서 요거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이 내신이 굉장히 좀 대비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거의 문제가 내신형이랑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가 다 같이 둘 다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저도 지금 2학년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특성에 따라서 내신형의 문제랑 수능형의 문제가 거의 다 둘 다 짬뽕으로 다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형의 문제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으로 나오는 문제 따로 다 사실은 준비를 해서 굉장히 완벽하고 꼼꼼하게 내신 대비를 해야지만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건 조금 잘 미리미리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살짝 빨리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는 넘겨서 그럼 제가 이제 그 PHS 설명 살짝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PHS는 일단 새로 신설되는 반이 이제 일요일 아침인데 요 반은 저희가 통과해서 생명 파트만 추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1,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 아이들이 거의 하게 되는 일반 선택하고 통과 생명과 추려가지고 어쨌건 생명을 개통적으로 일단 끝내는 거라서요. 지금 10번 만에 끝낼 수 있고 아시겠지만 제가 내신 학교별 기출문제랑 수능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려가지고 좀 꼼꼼하게 아이들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제가 생명 1, 2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 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명 1의 유전하고 생 2의 유전 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어쨌건 아울러가지고 지금 기존 반이긴 하지만 아홉 번에 걸쳐도 조금 꼼꼼하게 일단 아이들을 정리할 생각인데 여기는 이제 뭐 어쨌건 유형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수능 기출문제 위주로 좀 뭔가 아이들 문제를 잘 풀릴 수 있게 지금 일단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은 제가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주말이 아니고 주중 수요일날 자 9회 완성으로 일단 물리화학 위주로 좀 꼼꼼하게 나올 거고 생지는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지 중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그런 파트 좀 골라가지고 일단 통합과학도 일단 끝낼 예정이고요. 마찬가지 요반도 자 내신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과정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서 그런 기출문제를 골라가지고 일단 기초부터 심화까지 좀 단계별로 문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커리를 짜놔서 이런 식으로 크게 파트 수업이 3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모든 수업은 전부 다 동영상이랑 그 다음 클리닉이 진행이 되니까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교재랄지 그 다음에 밴드로 복습 동영상 복습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될 텐데 일단 제가 이 주의가 어떤 거냐면 제가 매일 시험 되게 테스트가 좀 중요한 테스트는 자 저번 거랑 자 백지암기랑 당일 내용도 저는 일단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을 꼼꼼하게 이번 그 예비 고등 과정을 준비하면 있어서 좀 아이들 좀 열심히 좀 꼼꼼하게 잘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어쨌건 당일에 와가지고 수업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집에 귀가시키는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까지고요. 감사합니다.